할머니가 입으시는 빨간 예복을 입었거든요. 네, 빨간 예복. 저 근데 그거를 제가 칠칠맞게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 빨간 예복. 네, 그 희애 선배님, 선생님 보시고 딱 그 다음 촬영 때 선물해 주셨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래 가고 싶었어. 내가 뭘 잘하는지 엄마보다 아빠가 더 잘하니까. 엄마가 이럴 때마다 진짜 숨 막힌단 말이야. 아유, 우리 안녕하세요. 야, 진서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애 씨하고 이제 뭐 우리 박해준 씨하고 엄마 아빠의 역할로 이제 같이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충격적인 화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 보면서는 매회가 좀 그러긴 했지만. 예. 저는 12회 엔딩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사랑을 나누는. 아. 아. 예, 그거 진짜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예, 많이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예. 두 분하고 좀 그 같이 연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솔직히 소위 말해 대배우분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지지를 해 주시고 그냥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래 가고 싶었어. 파이터 선배 전 반전 잘. 이거 먼저 이준혁 대답 안 해. 그래 가고 싶었어. 너무 좋네요. 한번 플레이하면서 느낌만 좋게 감독님. 우리 그 김희애 선배님 같은 경우에 내복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네. 네. 제가 겨울 때 겨울 시즌 때 안에 뭐 내복 하나 입고 그 위에 힌트 입고 하고 하는데 할머니가 입으시는 빨간 예복을 입었거든요. 네, 빨간 예복. 근데 그거를 제가 칠칠맞게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어, 빨간 예복. 네, 그 희애 선배님, 선생님 보시고 딱 그 다음 촬영 때 선물해 주셨어요. 아, 따뜻하셔. 희애 누나가 참 따뜻해요. 진짜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 빨간 예복 그렇게 자주 잘 안 입는데? 그냥 집에 있고 춥기도 하고 해서. 아, 그냥 있는 집에 거. 있어서 그냥 입는 거 그냥. 네. 일단 추우니까 그냥 입은 거예요 빨간. 네. 내복을. 아니 그 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저 뭐 김희애 선배님하고 우리 뭐 박해준 선배님하고 연락 계속 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네. 왜 엄마 아빠한테 왜 연락 안 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안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좀 그렇지 않아요? 뭐가요? 아니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아, 왜? 아 왜? 그 8개월 동안 촬영했는데 뭐가 실례예요? 아직. 제가 그런 급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급은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런 급은 아닌 게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막 그렇게 막 전화번호 여쭤보고 막 계속 꾸준히 연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럼 그런 급은 어느 정도 돼야 그게 되나요? 좀 연기도 훨씬 잘하고 막. 경력도 좀 있어야. 좀 있고 그래야지. 아. 그러면 우리 그 준서 군이 연락할 수 있는 정도는 부부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연락할 수 있습니까? 저기 그 FD 삼촌 형들 정도. FD 삼촌. 막 연락하고 그래요. 현장에서도 그럼, 장난치고. 촬영장에 있어도 제일 많이 준서 군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그렇죠. 친하게 지내는 게 FD 그 형들하고 진짜 친하게 지내거든요. 예. 아 이게 상당히 그 저는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그 진짜 준서를 알게 됐는데 이 상당히 좀 경력이 대단합니다. 9년 차 지금 배우예요. 그러니까요. 7살 때 롯데월드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봐도 한번 이게 돌아보게 되는 얼굴이야. 진짜 너무 잘생겼어. SBS 드라마 상속자들 푸른바다 전설의 이민호 씨의 아역으로 그리고 야 이 미스터 선샤인의 이병헌 씨의 아역으로 나왔어요? 네. 아, 이 친구였구나. 그때 기억나는 대사 있습니까? 아니 그 기억이 날락말락 하는데. 아, 유진박? 유진박? 아, 유진초이구나. 아, 유진박 씨는. 아, 죄송합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유진초이. 유진박을 왜 얘기합니까? 아, 유진초이. 아니 언제 그 뭐 이게 보니까 2013년 SBS 연기대상 아역 배우 축하 공연으로 한 빠빠빠 무대라는. 요게 지금 또 갑자기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여기 있다. 아, 이쁘다. 아니, 꽃받침 했네. 잘한다. 야. 야. 아, 여기 막 여기 댓글이 다 준영이 얘기네요. 준영이 보러. 이거 손진술래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 부부의 세계 준영이 있음. 아. 연기 생활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제 적성이 딱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내 적성이 딱 맞습니까? 그냥 뭔가를 살짝 뽐내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닌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딱 집중이 되는 느낌? 그런 게 살짝 있어요, 없지 않아. 아, 근데 뽐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메이크업 한 상태로 그대로 좀 학원으로 많이 간 적이 있다고. 그거는 제가 좀 평상시에 되게 초라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게 좀 뽐내는 그러니까 내가 좀 그 TV에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렇게 하고 가면 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꾸미고 왔냐고. 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좀 그래 보이니? 하고 오늘은 좀 그래 보이니? 이렇게 끝내요. 아, 저도 예전에 네. 참 이런 얘기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메이크업한 상태로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야 뭔가 네, 그래야 처음... 뭔가 내가 TV에 나오는 네네. 사람이다. 뭐 하고 왔니? 아주 촬영 좀 하고 왔어. 특히 그런 거 많았죠. 우리 그 당시에 했던 프로그램 촬영 대본을 차 위에 살짝 올려놓는다든가. 그래야 뭔가 예. 어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방송국에서 산 그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곳곳에 이렇게 볼펜이라는 거예요. 방송국 볼펜 기념품으로. 아,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대본 촬영장이 대기가 좀 길 때 예. 야외에서 찍을 때 예. 일부러 차 안에서 대본 안 보고 밖에 나가서 들고 대본을 아, 좋다. 아, 사람이다. 사람이네. 그래, 사람이야. 예, 네, 가끔 그 대본을 이렇게 네. 그 일부러 좀 그런 거 있죠. 살짝 앞표지 잘 보이게 해가지고 제목을 좀 봐주고.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다 이런 걸 좀. 네. 왜냐면 프로그램이 또 잘 나가면은 그걸 또 뿌듯하죠. 예. 네. 그치. 나도 갑자기 생각. 나왔을 때. 자, 하율리야. 자, 지금 하율량이 보고 계신데요? 본인이 그걸 닮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요? 자. 아니. 닮았다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정답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해마. 해마. 자, 우리 하율량. 아닌 것 같은데? 자, 해마를 일단 얘기했는데 지금 하율량. 자, 정답. 자, 정답은 우리 하율량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요?